매회 전남 여행지를 뜯어먹게 하며 날이 갈수록 인기가 치솟고 있는 신세계 여행사 시즌2.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이곳이 바로 어딘가요? 해남 땅끝 해남에 왔습니다. 이야! 굉장히 멀고도 먼 땅끝에 왔어요. 어때요? 네, 땅끝이 이제 예전에 유명했잖아요. 땅끝하면 그렇죠. 다리가 저쪽에 생기면서 네. 고흥이죠. 네. 땅끝 실제 땅끝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제발 대본 좀 보고 오세요. 오늘의 주제는 해남인데 왜 또 고흥으로 갑니까?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예스! 와 잘했다. 와 바운드가 안 되네. 가까이 붙인 사람이 가이드죠? 네. 어 잠깐만 가이드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얘 대본 내용이 싫어서 가이드 안 하려고 일부러 나 가이드 하본 준비 많이 했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이드 할 거야 내가. 자 안 돼! 안 돼! 오늘의 가이드는 장기영 씨입니다! 약간 근데 신발을 내팽겨치듯이 굉장히 높게 던졌어요? 저거보다 앞에 살짝 하려고 그랬는데 드디어 네. 제가 원하고 바라던 신세계 여행사 오늘 해남표 준비 많이 했어 내가 정말. 오늘은 이 해남에서 정말 반전 해남 땅 끝에 이런 게 있어? 이런 반전 있는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됩니다.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신세계 여행사! 지금부터 반전 여행이 시작됩니다. 반전 여행이 뭐예요? 땅끝! 땅끝 하면 뭔가 땅끝 같지만 땅끝에서 육지를 바라보면 뭔가 한반도의 시작을 알리는 이런 반전이 있는 여행 오늘 보여드릴게요. 재밌게 시작했지만 재미없을 수 있는 반전 여행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이제 이 바다를 높게 멀리 볼 수 있는 이제 전망대인데 올라가는데 어때요? 힘들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반전이 있습니다. 뭔데요? 여기는 모노레일이 있어요. 모노레일? 에어컨이 빵빵! 이야! 너도 빵빵! 아하! 자, 저 그냥 가기 조금 시간이 아까우니까 여기서 모노레일로 사행시 한번 해볼까요? 가이드 먼저 가볼까요? 뭐가 그리 바쁜 거야? 너 이리 와봐. 네. 내가 지금 가이드 하잖아. 일로 와봐. 여기는 해남이야. 오. 이게 뭐예요? 뭐가 재밌었죠? 너는 솔직히 노짐이었어. 약간 일본 너는. 자, 내가 한번 제대로 보여줄게. 와, 일! 일러라, 일본 놈. 근데 이거 사행진 왜 시키신 거예요? 그냥 한번 시간 때우려고. 병이에요, 병. 근데 영상 보면 잘 안 나오던데. 네. 웃고 떠드는 사이에 벌써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땅끝 전망대. 전망대라서 그런지 되게 보는 뷰도 좋고 그렇죠. 네, 공기 맛집이네요 여기가. 자, 여기 공기 맛이 어떤가요? 어떤 맛이에요 지금 이게? 되게 맑은 소고기 묵국 같아요. 희망의 시작 첫 땅. 반전이 있는 그곳.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땅끝이지만 그렇죠. 이렇게 바라보면 땅의 시작점이다. 그렇습니다. 아 역시 반전이 있는 그런 여행이네요. 그렇습니다. 반전으로 시작해서 반전에 반전을 반전을 더해서 어머 깜짝이야. 뭐지 큰 거 같아가지고 온 이유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왜 온 거예요? 그냥 여기서 가기에는 뭔가 아쉬우니까 내려가는 외부에도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이거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와 그거 진짜 우리 김태원 씨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그렇게 이렇게 딱 걸으면 잠깐만요 아니거든요. 풍경을 직접 본다는 얘기는 한 명은 걸어서 내려가는 건가요 혹시? 그렇죠. 아 무조건 얘기해야 되겠네요. 단 한 문제입니다. 세 번까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틀리면 둘 다 걸어가요? 둘 다 걸어요? 아 신중하게 얘기해도 안 돼. 이곳 해남은 그렇다면 현재 해남과
그리고 서울까지의 거리는 몇 킬로로 측정돼 있을까요? 김태원, 532킬로. 일단 틀렸고요. 다운입니다. 정답. 397킬로. 아,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정답. 480킬로미터. 다운. 다운. 내가 거의 다 찾아놨다. 정답. 476. 오. 다운. 김태원. 잠깐 잘해야 돼. 마지막이야 진짜. 왜? 초반에 기회를 드렸으니 이번에 마지막. 그렇지. 470. 다운. 정답. 467. 정답. 우와, 진짜. 정확히 462km입니다. 우와. 사실 근데 김태원 씨가 이렇게 사부작 걸으면서 이런 것들 보는 거 정말 좋아하고 그렇지 않아요? 신세계 여행사 잘못됐어. 와. 와. 그렇죠. 이제 가이드는 가이드만 해주는 거고 체험은 이제 그 가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체험을 하는 거고. 아, 이 숲속 넘어 어딘가를 지금 걷고 있을 예정입니다. 얼마나 이 몸으로 느끼는 이 해남 투어, 이 반전이거든요. 이제 올라올 때는 모노레일을 탔지만 내려갈 때는 자기가 걸어가 내려갈 줄 몰랐다는 이 반전. 아. 어우, 곳곳에 낙상 위험이라는 표지판이 많이 보이네요. 아, 이거 있구나. 굴피나무. 15분 만에 하나 발견했어요. 굴피나무. 반전 코스여서 없는 게 반전이었다는 게. 아, 경치가 나무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요. 사실 땅끝이라고 해서 내려올 때 굉장히 멀었는데 반전으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니까 처음 시작한 느낌 좀 들었어요. 해남이면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가 있으니까 해산물 쪽? 이런 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 아니군요. 표정을 보니까. 아니, 장혁 씨, 여기 뭐예요? 아, 일단은 우리 전망대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네. 또 먹여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는 완전한 반전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로컬 푸드 이런 걸로 창업하고 싶은데 네. 막 부딪혔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인큐베이팅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음식 소개해 주세요. 급해요? 네. 자. 로컬 푸드. 여기 방울토마토가 이제 해남의 어떤 그 해풍과 이런 거 어떤 비옥한 토지를 이용해서 만든. 저 먼저 먹어도 돼요? 우와, 거의 진짜 소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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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다른 지역 포모도로랑 약간 다른가요? 매콤해요. 확실히 토마토에 신선함이 있어서 그런지 예. 상큼함이 있는데 거기에 매콤함 뭐가 들어갔지? 후추인가요? 후추도 해남 후추. 이번엔 또 전복 톱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한 입 들어갑니다. 솔직히 들어가면서부터 맛이 다르죠? 완전 지금 생생이죠? 아, 근데 저는 한 숟갈 먹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한 숟갈 먹었거든요? 세 번째 식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꼬막! 우와. 얘는 야채 사각함이 또 많이 있네. 점심 다 먹었어? 이제 갈 곳이 진짜 반전이 있는 아직 다 안 먹으면 다음 거 아닌가 해도 되나요? 와, 아직 다 안 먹었나요? 이 다음에 갈 곳이 완전 반전이 있는 그런 거 어디 가요? 갔는데 어? 이게 뭐야? 이렇게 됐습니다. 가시죠 그러면. 아니 이제 바람이 좀 선선해서 이제 좋긴 한데 시원하잖아. 아니 두륜산 여기 두륜산 왜 온 거야? 그냥 두륜산 데리고 올 거면 내가 알았지. 여기도 반전이 숨겨 있어. 어? 여기 적어져 있어. 그렇지. 두륜 미로파크. 그냥 공원처럼 보이지만 왔더니 여기 미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숨겨져 있는 그런 반전이 있는 곳.
미로파크는 넓이가 4,039제곱미터 어. 그리고 길이가 최대 417m, 최소로 하면 354m 그 정도로 3,400m 정도는 걸어가야 미로를 뚫고 나올 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제가 그래서 그냥 하면 또 재미없을까봐 내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카메라 감독님, 아 빨리 나가고 싶다. 따로 저 따라오세요. 빨리 가고 싶은 집은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일단 들어가, 들어가. 제가 봤을 때, 아 이게 나왔다는 얘기 뭡니까? 거의 다 찾았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분명히 가운데를 해서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이드를 공략해야 됩니다. 모든 미로는 무조건 사이드가 답이 있죠. 이 길이, 저기 봐봐요. 저기 바닥이 시커멓죠. 저기는 바닥이 시커멓고 여기는 허였죠? 사람들이 여기로 많이 갔다는 거예요. 일로 가야 돼. 아 미로에 갇혔구나 왕자가. 오케이 지금 오케이. 이거 뭐야 지금 이게 힌트인가 보다. 힌트네. 다인데? 어 여긴데? 아 저거구나.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지? 와 저기 있나? 다 왔어 다 왔어. 이건 뭐야? 여기는 못 들어가. 여기는 못 들어가. 알려주마 알려주마. 아 여기로 가면 여기 가면 끝인데. 반칙. 아 안 돼요? 아 위에서 다 보고 있어 관계자가. 예 안 돼요. 안 돼요. 다 보고 있어. 됐다 됐다. 아! 아 여기다 여기. 아 여기서 꺾어놨네. 아. 아 예상돼. 어 뭐야. 오케이 됐다. 아. 아 길이 일로 안 돼 있구나. 와. 김태현 씨.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줄 수가 없네. 엔딩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했어? 어, 뭐야? 뭐야? 와! 아까 한번 그런 것도 우리만의 비밀로 해주세요. 자, 딴딴딴딴. 오케이! 집에 갈 수 있나? 아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올라갈 땐 뭘 타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걸어 내려오고 공원이라고 왔는데 출구 없는 공원이고 아 굉장히 좀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혹시 네. 기영 형님이 반칙하신 거 아시고? 반칙을 했다고요? 반칙을 어떻게 해요? 쪽문으로 살짝 이렇게. 미친놈이네. 쪽문으로 나간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이긴 거네. 그럼 클로징 멘트를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클로징 해야지. 네 오늘 신세계 행사 가이드 장기영과 함께했던 반전 여행 해남 여행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남 지역 모든 곳에 이 깃발이 안 꽂히는 곳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신세계 여행사! Durian Miro Park. 여기는 무슨 여기예요. 여기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면은요 여기 전망대가 이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세계 여행사. 네. 들어가세요. 근데 너도 서울에서 왔잖아.